안녕하세요.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어입니다. 오늘 수리하게 될 악기는 캐논볼 GT5 SB 테너입니다. 블랙니켈 벨 아사구와 유자간에 실버 도금을 한 실버 플레이트를 한 이게 약간 두 컬러의 색상의 이제 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캐논볼에서 제일 지금 현재 많이 판매하고 있는 악기이고 이 악기는 베스트셀러라고 할 수 있죠. 이번 악기에 입고된 악기는 경남 합천에 계신 고객님께서 알토 수리하시고 만족스러우셔서 테너도 이제 수리를 맡겨주셨는데요. 일단 외관을 본 순간, 야, 이거는 전지 수리 꼭 해야 된다 할 정도로, 사용된 횟수가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특히 이제 실버 위에 녹대도 같이 다 껴있고, 그리고 담보 상태도 되게 건강하지 않다. 그리고 키 유격도 많고, 이런 상태라면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저음으로 갈수록 불편해지겠죠. 그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고객님이 좀 더 편안하게 부실 수 있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수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캐논볼 GT5 SB 테너 전체 수리를 완료했습니다. 네, 전체 수리하면서 보니까는요, 악기가 굉장히 블랙니켈답게 좀 되게 무게감은 있지만 탄탄하면서도 힘이 있는 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담보 자리도 잘 잡혔고, 그리고 이게 핑거링 했을 때키딱이 터치감도 굉장히 좋습니다. 특히 여기에는 이제 타이거스톤이라고 해서 자개가 이제 타이거스톤으로 끼어 있는데 더욱더 이게 단단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고음부터 저음까지 아주 편안하게 연주도 잘 되고 음정 테스트도 굉장히 균일하게 잘 나오는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넥도 두 가지 넥이 있어서 언더넥으로 테스트했을 때는 더 단단한 느낌이 나고 일반 넥으로 했을 때는 조금 더 편안하면서도 이게 레인지가 넓은 소리가 나는 그런 특징을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악기 수리가 잘 돼서 고객님께 악기 교환 후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